우리나라 경북 경주에는 천년고찰 불국사가 있습니다. 매해 불교 신자와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이죠. 그렇다면 경남 창원에는 어떤 절이 있을까요? 경남 창원 가음정동에 가면 도심 속의 고찰, 불국사 아니죠. 불곡사입니다. 불곡사 아세요? 불곡사요? 고가 아니고 구가 아니에요? 구? 아, 불곡사 아세요? 불곡사요?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요. 도심과 가까워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불곡사로 말할 것 같으면 통일신라 시대에 지어졌다는 사실. 불곡사 장건연대는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에 장건이 되었습니다. 장건하신 스님은 복림사를 장건하신 진경국사라는 분이 서기 950년대에 장건을 하셨다고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불곡사에는 문화재도 있는데요. 하나도 아닌 두 개입니다. 먼저 석접이로자나 불좌상인데요. 불곡사는 다른 절과 다르게 대웅전이 아니라 비로전이 있습니다. 비로전에 들어서면 평온한 표정의 석조비로 자나불이 자비로운 얼굴로 반겨줍니다. 석조비로 자나 불좌상은 1100년이 넘는 세월에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석조비로 자나 불좌상은 보물 제436호로 지정돼 불곡사의 오래된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불곡사 일주문. 불곡사 경내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일주문이 마중하는데요. 쌍룡의 용트임새 옆으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의 머리. 하지만 무섭지 않고 익살스러운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런 불곡사 일주문은 경남 유형문화재 133호로 지정됐는데 하지만 원래부터 불곡사에 있던 문화재가 아니었습니다. 1914년 창원향교가 통합되면서 건물이 헐고 문만 남아있다 1943년에서야 이곳 불곡사로 옮겨진 거죠. 매년 음력 4월 8일 석가탄신일 전후로 등을 켜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밝게 해서 그는 괴로움이나 또는 어리석음을 갖다가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혜의 등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오신 날은 그런 등을 밝힘으로 해서 모든 그 어려운 난을 갖다가 좀 극복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불을 켜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 아래 부처님의 품처럼 안겨져 있는 천년고찰 불곡사. 불편할 때는 절에 오셔가지고 참배를 한다든지 도량을 건닐면서 또 참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기도를 한다든지 하면은 마음이 일단은 평화로워지고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죠. 도심 속 바둥거리며 살다 문득 짧은 휴식이 필요하다면 불곡사를 찾아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